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오늘,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상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대처하기 애로 많았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닥터K 구독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2148명입니다 자, 2000명 돌파하면 여기가 경남 양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서울로 찾아가겠다, 서울 강연회 하겠다 말씀드렸고, 자, 제1회 강연회 양산에서 했고요. 제2회 1박 2일로 대부도에서 했습니다. 제3회 서울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이고요.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실입니다. 선착순 45명 마감인데 어저께 10명 지금 찼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신다. 거제도에서도 오신다. 야, 감동입니다. 닥터K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강연회와 비교 좀 말아달라. 자, 두리뭉실한 강의 잠깐 해주고 종목 한두 개 추천해주고 나머지 회원 모집하는 그런 식의 강의는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시간 그리고 비용 여러분들 노력에 실망하지 않는 그런 강연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입금순이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미국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뭐 그냥 어저께는 별일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 이것저것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일 없었다. 그냥 낙폭에 비해서 강한 반등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60일 이평선도 일봉상입니다. 돌파할 정도로 강한 반등세. 피보나치로 보시면 61.8% 저항대를 다이렉트로 거의 뛰어넘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딱 크게 좀 조정받는 듯 하고 바로 그냥 오르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거든요. 굿이다. 그리고 나스닥도 자 퐁당퐁당 했어요. 전일 보면 다우존스가 조금 올랐고 나스닥이 조금 처졌었는데 전전일이죠. 전일은 다우존스가 조금 처지고 나스닥이 플러스 0.68 양호합니다. 60일 올랐으니까 별 걱정할 거 없고요. 자, 반도체 지수 야 상당폭 올랐어요. 실화입니까? 5.73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독일도 어저께 플러스 0.53 자, 영국은 그만 해요.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영국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독일도 강한 반등 이후에 그냥 적당한 조정받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적당한 조정받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조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어야죠, 그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중국도 일단 돌아서고 있고요. 별물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낙폭이 심했던 하락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 낙폭이 심한 장을, 지금 하락장을 두드려 맞으면서 넘어오는데, 다행히 닥터K 채팅방 팀K 여러분들은 내상을 입기는 커녕 우리 대표 선수 지우 결혼 축하한다. 우리 지우 선수는 6월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포트폴리오 닥터K가 제시하는 거 기준으로 100% 수익을 냈습니다. 잡주가 아니고 대형 우량주 닥터K는 잡주를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과정에서 실력의 차이 내지는 여러가지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조금 힘겹게 넘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뭐 대박 깨지고 깡통차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닥터K 자부심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폭 큰 시장들 3번 이상의 현금 100%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낙폭 큰 거 다 피해내고 이제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가가지고 사 들어갔는데 빠졌습니까? 그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 현금 100% 의견 드렸고요. 자, 물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괜찮은 종목도 있고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 조금 힘 없는 종목 한두 종목 있고 괜찮은 종목 있는데 셀트리온 20만 사서 들고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20, 21만원 그리고 22만원 요 사이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집중할 거예요. 너무 세게만 안 밀리면 다시 산을 자신 없으면 21만원, 22만, 20만 2천원까지 적당하게 밀릴 때, 20만 4천원권까지 밀릴 때 다시 산을 자신 없으면 적당히 홀딩해 보세요, 일단. 그죠? 그 대신 20만 4천원 정도 깨지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하면서 내려가면서 적당히 홀딩입니다. 다 던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반등할 때 다시 사놓으십시오. 일단 큰 전략 그거부터 말씀드립니다. 닥터K 느낌으로는 22만원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커버링 들어왔거든요. 이 보십시오. 기관외국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공매도 청산 물량 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는 안 해봤어요. 그죠? 중요한 사항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죠? 공매도 청산으로 들어왔든 어쨌든 기관외국이 매수세 들어온다고요. 성의가 없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밤새도록 검색하고 다녀요. 딴 거는 공부하고. 그죠? 왜? 공매도가 늘었든 줄었든 크게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너무 좀 그죠? 낙폭과대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인데 낙폭과대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 기준으로 하면 30%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33% 가까이. 그래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짧게 20일의 저항은 적당히 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떨어지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조금 말씀드렸어요. 적당하니 이렇게 멈추면 홀딩할 겁니다. 아시겠죠? 빨리빨리 되는 인원은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들고 한번 가봅시다. 뭐 어떻게 큰 음봉 안 떨어지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줄입니다. 반등 나면 다시 사놓고요. 그죠? 그래서 22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현대건설, 대웅제약, SDI,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좀 약세 보이고 있네요.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왜 팔았습니까? 동시효과 별로네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자, 동시효과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마이너스 0.6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왜 그러는 걸까요? 비교적 저항대 맞긴 맞아요. 일단 상황 봐야 됩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야, 삼성전자 3.37. 어저께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잖아요. 야, 이거 잠깐 보고 계십시오. 이거 보고 계시라. 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아까 차트 그거 좀 바로잡고 싶은데.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어요. 야, 죽인다. 그럼 반대로 뭐다? 오늘 딴거 재미없을 가능성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측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탑 투탑 셀트리온까지 좀 데리고 갑시다. 이왕 어제처럼 3, 4, 5위까지 쌈바 변동률 있습니까? 혹시 시총에 5위 변동률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위로 알고 있었는데 변동률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1, 2, 3, 4 강하게 땡기면 밑에 건 죽여야 돼요. 어저께처럼. 안 그러면 지수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죠? 알아듣는데 했습니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재성님은 채팅방 초대하도록 합니다. 대구에서 열정적으로 서울까지 찾아오겠다. 그 정도 마인드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다가 메일만 남겨놓으십시오.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야, 조금 아쉽긴 하고, 하이닉스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기법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회는 있었어요. 자,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바닥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을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닥터케이도 삼성전자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관심 있어요. 이제 슬슬슬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SDI도, 그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닥턴 하면 되니까 너무 빨리 던지지 마. 너무 빨리. 요새 닥터 K, 팀 K 인원들이
하락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좋은데 너무 빨리 던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다시 사놓을 때도 잽싸게 사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너무 빨리 던지면 그건 좀 곤란해. 영민님 반갑습니다. 윤수님도 반갑고요. 아, 윤수님이 아니구나. 훈수님. 훈수님. 본인 아이디니까 뭐 뭐라 하긴 그렇습니다만 훈수보다 handsome guy 그런 게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자, 조선주 약간 하락, 건설 뭐 그만. 그죠? 아, GS가 마이너스 2%? 철강 하락, 자동차를 패대기를 치네요. 통신, 야, 다행히 자동차 없어요. 레이첼이가 자동차 갖고 있는데 어저께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와서 그런가? 그러면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형님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분기 실적 안 좋은 거다 알아요. 그런데도 반등하는 것은 모멘텀이 있다. 청산 가치,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해보면 청산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그 기업에 이 정도 가격은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온다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실적 악화해가지고 흔들흔들 한다고 던지고 무슨 좋은 뉴스 나왔다고 잽싸게 사고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닥터K가 비교적 차트에 흐름 말고 이야기를 잘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셀트리온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성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램시마, 허주마, 투르시마 그거를 일부러 외운 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왜? 물론 접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매출이 얼마고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얼마고 그런 좋은 뉴스 너무 뭐하냐 이거죠. 그죠? 차트가 깨져가지고 박살나면 던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저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뉴스를 그냥 좀 설렁설렁 보는 게 있습니다. 헤드라인 정도만 싹싹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뉴스 더 잘하는 경우 많아요. 자, 그런 부분 저도 피드백하면서 서로 배우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방송한다고 뭐 전부 다제말 들으란 법이 있습니까? No!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잽싸게 지금 동시효과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요. 할수 있다. 반드시 할수 있다. 팀 K with Dr. K야. 화이팅. 일단 바로 이걸로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밀린다. 잠깐만요. 셀트리온 20만 6천원 깨면, 20만 6천원 깨면 3분의 1 던집니다. 이거 안 깨면 던지지 마세요, 아직까지. 직장인이다. 직장인이도 여기 깨면 3분의 1만 던지세요. 20만 4천원 내려가면 또 3분의 1더 던집니다. 닥터K 방송하는 동안에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추가합니다. 팔아먹은 거 20만 4천원권에서 반등 넣으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반등 넣는 거 이런 거 보이면 팔아먹은 거 추가합니다. 아직까지 안 던져요. 20만 6천원 깨지면이라 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귀 쫑긋 세우고 메모하면서 자 레이첼이 함 날려주고 안 바쁘면 야 말하기 전에 날렸네. 레이첼아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어?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진짜로 배울 거 있을 때까지 본인 생각할 때까지. 야 뭐야 대웅재. 시장은 플러스 0.08 상승 중이고요. 자, 너무 쉽게 던지지 맙시다. 대웅제약 일단 조금 더 홀딩해 봅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요? 쉽게 안 보내줬어요. 막 흔들흔들 하다가 그러다 털고 난 다음에 날라갔어요. 날라갈지 안 날라갈지 몰라도. 그죠? 일단은 지켜볼랍니다. 큰 손실 없어요, 큰 손실. 그죠? 하이닉스 재매수했대. 야, 굿입니다. 그래, 레체라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어. 야, 근데 이거, 와, 대형제약이 왜 이러냐. 야, 힘들게 만들어. 현대건설도
현대가서는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그냥 중장기 가깝게 들고 가요. 이거는 우상향 돌려냈기 때문에 바다당 안 그릴랍니다. SK이노베이션 힘이 좀 없긴 없네요. 유가가 반등 조짐에 입고하면 그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자, 전일 자 야간 선물 시장 플러스 0.47 플러스였거든요. 외국인이 2710계약으로 매수했고요. 지금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 부위입니다. 고점 부위고, 야, 일단 다 홀딩입니다. 일단은. 좀 짜증나요, 솔직히. 좀갈 자리에서 좀 가주고 이래야 탁탁탁 끊어내고 하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잘못 가고 있어. 짜증나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대박, 십몇 프로 깨진 데 들고 있고 이런 거 없어요. 한3% 깨졌습니까? 2, 3% 깨졌습니까? 개별 종목. 대웅제약 한 10, 이거 한3% 깨졌을라나? 2, 3% 깨졌을라나?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반등 나오면 충분히 플러스권 마감할 수 있으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들어가세요. 양양아, 있냐? 양양, 요새 많이 안 찾는다고 삐졌냐? 어? 셀트리온 갑니다. 가자오! 예야! 여러분들, 20만 사서 지금 만원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5%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22만까지 한번 노려볼랍니다. 갈것 같아.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 닥터K에게 손가락 꼽은 여러분, 중장기 투자도 닥터K처럼 중간에 끊어가면서 매도 타이밍 놓을 때 매도하고 매수 타이밍에서 물량 실어 가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까? 1.5% 앞전에 손절했어요. 그거보다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4.5% 지금 먹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깨진다고 안 던지는 거 아닙니다. 버틸만 하니까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난다고 수익 날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한번 봐야 돼. 지금 현재 외국인 1299억. 이거 뭡니까? 장 초반부터. 땡큐, 브로우. 형 고마워.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들어오면 잘안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외국인 들어오면 잘안팔 거예요. 선물로 조금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선물로 좀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선물로 밑으로 조지면서 흔들고 있는데 조지다 대본 들어올립니다 또.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다고요. 예전의 상황, 한달전 상황하고 달라요. 연말하고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닥터K 중장기 홀딩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야, 레이첼아, 너 지금 PC로 하고 있냐, 혹시? 방송 귀로 들으면서 PC로 치고 있냐? 카카오? 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응? 네? 참, 너 이렇게 막 치다 보면 물론 그거 한거 아닌데 너한테 손해될 것 같지? 너다 농담이고 손해가 아니라 내가 원래 농담 많이 섞어서 하니까 대충 글러들어. 너한테 분명히 도움 돼. 내 말한 거 받아 적잖아.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 안 된다. 진짜야. 관점을 자꾸 머릿속에 한 새기면서 이게 타이핑 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실력이 도움 된다. 진짜로. 그렇게 말고 있으면 돼. 야, 셀트리온. 참. 잠깐만요. 이거 한번 끊어야 되나? 여기거든요. 자, 일단 4분의 1 던져. 4 던져, 4. 내가 친다, 이거는. 자, 레이첼이 빨리 4 던져. 셀트리온 있지? 4분의 1만 던져요, 셀. 아, 좀더 버텨볼랬는데 안 되겠어. 일단 4분의 1 던집니다. 안 토해내, 여러분들. 30만 원에 잡고 그 위에 잡은 분들 있죠? 닥터키 안 토해낸다고요? 좀 배울 만한 거 있으면 배워보십시오. 참고해보십시오.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마우스가 여기 심하게 엉뻑 떨어지잖아. 안 버텨요. 4분의 1 던져.
더 깨지면 또 4분의 1 던져. 여기 깨지면 여기 깨지면 4분의 1 던져. 딱히 이제 여기 딱 집중하기로 했어요. 딴거다 필요 없어. 괜히 딴거 보다가 설명하다가 타이밍 놓쳐. 짜증나요. 그러니까. 와, 근데 이 대형 제약이 조금 문제야. 자, 삼성 SDI 올라갑니다. 자, 4분의 1 던진 거 가지고 SDI 사노. SDI 사노. 이 내가 친다. 자, SDI 사놓습니다. 판 걸로. 그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샀는데 지지권 아닙니까? 일단 사놓아요. 돌아올 가능성 있어요. 자, 개별 종목 악재라기보다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IT 섹터 별로 안 나쁘기 때문에 혼자 뭐 독박 쓸 이유 없다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 빠르게, 수급 상황만 딱 체크하고, 닥터K 지금 점점 저도 진화하고 있어요. 리딩하면, 리딩이라 하긴 좀 그렇고, 자, 이왕 할 거니까, 그죠? 완벽한 리딩을 위한, 저도 지금 시험 가동 단계예요. 여러분들께 뭐, 그죠? 장사하면서 시험 안 합니다. 다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할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 사고 있네. 뭐 쫄고 뭐 있습니까? 아, 이 셀트리온이죠?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홀딩한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죠? 밑에서 홀딩하고 여기까지 가져간 이유, 그죠? 자, 왜? 이거 지금 쇼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너무 음봉이 크니까 4분의 1 던졌어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4분의 1 던집니다. 20만 6천원 깨고 내려가면 또 4분의 1 매도. 자, 레이첼아, 너가 매매하고 직결되는 시그널은 내가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좀 남겨주면 고맙고, 알겠지? 그렇게 그것도 정해야지. 아직까지는, 이거 현대건설. 현대건설 홀딩, 그냥 홀딩. 외국 애들 들어온 거 봤습니까? 형님들, 형아들 들어온 거 봤어요? 기관 외국 같이 들어와. 홀딩. 못산 사람 있다. 야, 못산 사람 세번 나눠 살 생각 있으면 사세요. 하나, 둘. 적당히 왔다 갔다 할때한 더, 셋. 이야기 드렸어요. 한 번에 몰빵 때리지 말고 세번 나눠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메롱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 그러는 겁니다. 못산 사람은 3분할 하려면 지금 살수 있어요. 대형제약. 야,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어. 대형제약 3분의 1 던져. 안 되겠어요. 대형제약 3분의 1 던져. 내가 날린다. 희말이 없어요. 일단 3등져. 대웅재야. 그리고 18만원 깨면 또 3, 이후로는, 18만원. 18만 지켜야 돼요. 지금 얼마야? 18만 500원이잖아, 지금. 자, 대웅이 18만 원 밑으로 또 깨면 18만 원. 더 깨면 3더 던져. 최종 손절은 17만원, 17만 3천원. 대웅이가 일단 3분의 1만 던진 겁니다. 은봉이 막 여기서 처지니까 거시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진짜 외국인도 좀 잡아주는데.
나머지 됐고요. SDI 됐고. 이노베이션 적당해요. 그냥 홀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아, 56,000원. 잠깐만요. 자, 레이첼 좀 남겨. 오스템 56,000원 관심권. 56,000원 올라타는 거 보고 관심권. 자, 이거 안 밀고 내려오니까, 셀트리온 안 밀고 내려오니까 일단 양호. 4분의 1 던졌죠. 여기 깨고 내려오면 4분의 1더 던집니다. 자, 대형제약은 3분의 1 던졌어요. 손절도 해야 돼요. 손절입니다. 100% 먹을 수 없어요. 18만원 정도 깨면 또더 던진다. 의견 드렸습니다. 판거 가지고, 셀트리온 판거 가지고, SDI 살아있습니다. 대형제약 판거 있죠? 대형제약 판거 가지고, 야, 레이첼아, 대형제약 판거 그냥 SDI, 현대건설, SDI. 잠깐, 그건 대기. 일단 대기. 여기 중요. 아, 이거 캡처하는 걸 그거 해놔야 되는데. 삼성 SDI 사라 그랬어, 아까. 셀트리온 먹은 거판 걸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장,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 미쳤어요, 오늘. 아침부터 1700억 사고 있습니다. 쫄거 없어요. 개별 종목 대응 잘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레인지를 좀 벌린다고요.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익절 라인을 좀 레인지를 벌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의야. 위급 상황 아니니까 조금 카드로 따지면 포카로 따지면 한장더 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이 위급한 상황이면 던져야죠. 잽싸게. 그런데 이한 보세요. 여기 코스피 이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세요. 들고 갈 만하다. 그러면 팔아먹은 거는 잽싸게 교체 매매해야 된다. 딴 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DI 외국계 약간 매도 SDI 아까 추가 들어갔죠. 여기 올라타야 되는데 이노베이션은 힘이 없으니까 더 추가 안 합니다. 그냥 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밑으로 처지려고 폼은 잡는데 여기 20일 여기 지지권이잖아. 오늘 외국인 들어오잖아. 오스템 임플란트 자 4분할에서 4분할입니다. 3분할 아니고 3분할이면 1000만이면 100 사면 되는데 4분할은 50, 50, 그 다음 100 삽니다. 54. 그니까, 4분의 4. 오스템 임플란트 4 들어갑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게. 오스템 44. 좀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자, 큰 흐름 보니까 와 IT 전기전자를 미친 듯이 땡겨요. 자동차 살짝 쉬어주고 조선도 땡겨주고 건설 살짝 뭐 그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와 괜찮아요. 그러니까 통신 자. 여기 있는 철강 섹터 그냥 그만 석유화학 섹터 뭐 적당히 야 라이딩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야 라이딩이 듣고 있냐 라이딩아 그나마 다행이다 씨 지금 어디다 쳤나 그 누르지도 않고 자, 종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섹터 흐름 모르니까, 자, 섹터 흐름 대충 봤어요. 오늘, 아, 여기 넷마블이 갑자기 날아가네. 우와. 그죠? 자, 남북 경협 나쁘지 않고요. 그럼 현대건설 갖고 있어요. 자, 파는 거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야, 레이첼아, 조금 더 추가. 현대건설, 조금 더 추가. 현금 조금 추가. 너가 행동 옮겨야 될 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내가 친다.
그거 이제 눈치챘지. 자, 현금 조금 추가. 왜냐하면 남북 경협 괜찮고 지금 올라갈 수 있어. 오일선 딱 지지해놓고 올라갈 폼 잡고 있어요. 6만 5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 삼성전기 확 오른다. 그럼 난 지금 정신없으니까 확 올라도 됐고, 그거는 내 관심권에 힘 없다. 자, 셀트리온도 양호 4분의 1 던져냈으니까 4분의 3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흔들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해 가면서 나머지 들고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들고 있다 그랬어, 분명히. 다 던지려 안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요거 뚫을 가능성 좀 있어 보여. 제가 보기에. 아침에 한번, 야, 조정 받는다. 해놓고 한번 흔들어 주고. 그러면 던진 애들 좀 있잖아. 우리도 던졌잖아. 4분의 1. 왜? 뭐 밑으로 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땡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만 2천 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매도 힘겨루기 하면 했는데, 쇼커버링 들어오려는 물량이 더 많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좀 하려는 물량이 더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20일에 정이라 해도 무조건적인 저항보다 시장 판단 한번 해보니까 이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저녁에 한번 봅시다. 올라가 있으면 거품만 묶게요. 22만 딱가 있으면. 당장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감이 크게 잘안 틀려요. 80% 이상 맞아요. 대충.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시장. 야, 땡기 올립니다. 누가? 외국인. 땡큐, 브로우. 자, 선물로 살짝 흔들흔들 하면서, 풋옵션. 개인이 1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개인이 풋옵션 사 들어오면 주식시장 빠지지 않는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그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알려드리겠다.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주식시장 초보 탈출 서울 강연회 하겠다. 10명 지금 예약하셨는데요. 45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연회하고 비결을 말아주십시오. 아시겠죠? 레이첼아. 그죠?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3시간. 이런 핵심 필사기 강의안 취급할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스팟 광고였습니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에도 가시면 있고요. 댓글은 여러분들 닥터K 방송 올려놓은 것 중에 보면 있어요. 그 밑에 달면 됩니다. 자, 시장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무료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저 퀄리티 유료하고 뒤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죠? 대웅도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쪼리니까 밑으로 대박 떨어지니까 그죠? 3 던져라 했습니다. 3. 나머지 일단 들고 갑니다. 20, 여기 18만 안 깨면 들고 가요. 현대에서 4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닥터K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 4 그랬다 분명히. 맞나? 여긴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죠? 살짜리 여기 보고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사 하는 겁니다. 그죠? 매수의 이유, 매도의 이유 다 말씀드렸어요. 매도의 이유, 고점 부위 여기가 20일, 일봉에 20일에 저항권이니까 흔들림 있게 크게 음봉화 떨어지니까 매도 시그널 3분의 1 던진다고요. 3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음봉 대박 떨어지니까 손절했습니다. 3분의 1. 여기 지지하니까 일단 여기 깨지면 더 던지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홀딩 13, 18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음봉 떨어지니까. 그죠? 현대건설 샀어요. 왜? 지지하고 있으니까 분봉.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려. 그냥 카톡에 띵 날려가지고 61,000원, 61,500원, 현대건설 매수, 매도가 63,000원, 손절가 6만원.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그죠?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에 론칭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론칭하면 적극적으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시기를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무료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무료 서비스 했고 무료도 진행할 겁니다. 무료 완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유료로 더 가열차게 하겠다. 그죠? 숨겨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믿음, 줄수 있는 사람이다고 보여드리고, 삼성 SDI 살아있는데 올라갑니다. 던질 안 그랬어, 분명히. 1.5% 날라갑니다. 레이첼 날려줘. SDI 추가 매수 이후, 현대건설 추가 매수 이후, 양호, SK이노베이션 너무 쫄지 마라. 이것도 그렇게 잡주 아니니까 2차 전지 괜찮고, 그 다음에, 오일 괜찮잖아요. 낙폭 심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거니까 현 SK 이노베이션 쫄지 마라 너무. 그냥 적절한 물량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번지는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는. 야, 에스데 간다야. 추가해냈어, 분명히. 대우조선 해양.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신경 씁니다. 신경 분산되면 안 돼. 본인이 사고 싶다면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대우조선 해양. 우리 같은 팀으로 이제 들어왔거든. 새내기거든. 쌩까면 안 되거든. 그죠? 아침에 살 수 있었어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 사 들어가든지. 그리고 약간 눌려도 사 들어가고. 자, 최종 손절은 31,700원 정도 오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어요. 대우조선 해양. 아침 샀다. 뭐 살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회계 상태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언급했으니까 괜찮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놓습니다. 조선주 나쁘지 않아요. 대우조선해양 나쁘지 않은데 이거 지금 회계가 조금 거시기한데 이거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사 들어간다. 레이첼아 돈 있냐? 이거 좀사 들어가. 그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사 들어갑니다. 딴 거는 너무 꼭대기 있고 사기 힘들어요. 올립니다. 대우조선 해양 지금 사. 대우조선해양 오늘 왜 사자 했는가 하면 여기 외국인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어. 여기 외국인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사볼만 해. 딴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위에 있거든요. 물론 뭐 현대중공업도 나쁘진 않은데 그죠? 그거보다는 이게 딱 받쳐놓고 약간 그죠? 볼린저밴드 상단이라서 약간 어쩔 줄 몰라 딱 올라가면 여기 37400까지 노린다. 37400 37400 목표가 손절은 31,200원. 조선 나쁘지 않고. 야, IT가 돌아서 야, 날랐네. 야, JJ야. 야. 들고 있냐? JJ 다 던져. 삼성전자 다 던져. 그리고 다시 사노. 43,000원에 사노. 43,000원 여기. 갭 상승 위에 밀리고 있다. 별로예요. 그러면 더 가긴 좀 그래. 다 끝이 아니라 44,900원에 던지고 여기 43,000원에 만약에 스톱하면 일부 들어가. J 3전 던지고 121선 지지 확인. 차익 실현하라는 거지. 들고 있거든요. 브루스건 아니야. 그죠? 어저께 던지고 싶었는데 날아가네. 야. IT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좋아요, 일단. 야. 그죠? 시초가에 던졌다. 야, JJ야. 잘했어. 그래. 갭 상승에는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던져. 그리고 여기 사놓고 싶으면 43,000원 사놓어. 사놓어도 돼.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 요거 피해내고. 근데 오늘 사지 말자. 오늘 43,000원 오늘 사지 말자. 솔직히. 3점 갖고 있었어요? 오케이. 땡큐. 잘했어. 야, 점점 팀 K 인원들이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건 느껴져. 더더군다나 JJ가 단타 성향인 것 같았어. 지우의 딜을 잃을 수 있다. 레이첼이하고, 재성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재성님하고 그 다음에 영이 그죠? 영K 야 레이첼이 집중적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플러스 전화? 댓글 못 보고 있어. 넷마블 삼성전자 인수검토. 자, 오늘 우리 여기 기영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재매수 재성님 71,300원. 언제? 오늘요? 오늘 따라 들어간 건 조금 거시기한데 일단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요거
요거 삐리삐리한 밑으로 깨지면 일단 던져. 그리고 여기 7400원권 단타 가능하면 여기서 사고 팔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단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여기서 샀어야 돼. 여기서. 그죠? 던졌는데 올라가잖아요. 눌려주면 여기서 사야 돼. 너무 꼭대기 샀어 지금. 그러니까 던지라는 겁니다. 처지면 던져. 처지면 이건 내가 케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사 넣어. 팔아먹은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깨지면 던져버리고 또 올라가가 밀리면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케이? 알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대용지역 다행히 반등합니다. 다행. 일단 10만 8천 깨지면 더 던지라 그랬습니다. 레이첼아 그건 좀 남겨줘. 자, 대용지역 3 던졌고 대용지역 18만 깨지기 전까지 홀딩. 18만 깨지면 3더 던져. 최종 손절은 17만 3천원. 야, 무슨 작전 지휘관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쟁터예요. 내 전재산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큰손 형님들, 기관 외국인. 그런데 실렁실렁 해가 될것 같아요? 어스템 임플란트. 아직까지 양호. 그죠? 아직 양호. 쫄 필요 없어, 이거. 대우조선 해양. 아, 포트폴리오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의견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수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춘절 효과입니까? 2월 4일부터 춘절로 알고 있는데, 자, 중국 여행 관련주 지금, 아, 나르고 있어요. 그죠? 하루 주춤하다가 신세계. 아, 가네. 신세계 관심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어요. 이제 턴했거든요. 오늘 살줄 알아야 돼, 원래. 여기 살줄 알아야 돼. 틀렸습니까? 20일, 60일 다 돌파하고 오늘 여기. 그렇다면 이 개별적인 겁니다. 눌려주면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도 돼요. 26만 6천 정도 눌려주면. 그러면 여기 27만 원 정도까지, 아, 28만 7천 원까지 여기까지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분석으로 해드릴게요. 호텔신라도 살수 있었어. 아침에 살수 있었습니다. 여기 27만 8천원권에서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먹을 거 이게 더 많습니다. 호텔신라 8만 7천원권까지 노릴 수 있어요. 호텔신라 여기 있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상단에 올려놓고 관심 가집니다. 자,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왜 이야기 안 한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돌려내니까 이제 관심권 있다고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주가 딱 해놨다가. 그죠? 키움 증권. 야, 그죠? 이거는 좀 기다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거든. 갈수 있어요. 근데 모양 나쁘진 않아요. 2차전지. 2차전지 테마가 들어오면 SDI하고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그죠? LG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SDI. 야, 이걸 빨리 올라타야 돼. 23만원. 23만원 빨리 올라타고 양봉을 최대한 강하게 세워야 돼. 그러면 양호입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냥 적당히 들고 갑시다. 그냥. 물량 많이 안 들어갔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적당히 알아서들 하시고, 오스템부터,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여기 위에 주력입니다. 4개.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이야기했던 대로, 배운 대로 알아서 좀 하십시오. 나중에 빠져있는데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빠져있는 거 눈에 보이고 하면 알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던지십시오. 적당히. 근데 SK이노베이션 그냥 들어갑시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다 밑에 3개, 4개 적당히 다 들어갑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야, 레이첼아, 여기서 샀다 했지. 여러분들, 현대차, 여기 딱 내려오면 관심 가집니다. 12만 4천원. 됐어. 너무 자리 많이 비웠어. 무슨 자리? 우리 포트폴리오 관련되어 있는 자리 너무 많이 비웠는데. 지금, 조금 흔들립니다. 조금 흔들리고, 일단, 120일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오늘 고점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은 들어요. 너무 다이렉트로 다 왔기 때문에, 120일, 아, 2평. 장권까지 왔습니다, 일단. 개인이 콜옵션 사네. 이런 별론데. 그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아, 많이 사면 지수 잘못 가요. 여기 꼬꾸라진 이유를 하나만 대라 그러면 콜옵션 개인이 사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죠? 개인이 콜 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때립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죠? 얼마입니까? 개인이 2억이었는데 갑자기 20억 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 하고 때린 겁니다. 일단은 아시겠습니까? 연관 다돼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야, 대웅제약이 확실히 좀 약세네. 일봉을 봐도 좀 약세거든, 지금. 고민돼요, 그래서. 바이오,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살짝 쉬어간다면 오늘 강하게 안 가겠단 말이냐? 그러면, 일단 대기. 33분이죠. 아, 진짜 정신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몇 개를 컨트롤해야 됩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은 종목하고 시장하고 다 체크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 자신감 가지고 닥터K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다. 저는 자신감 갖고 있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침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증식시키기 위해서, 닥터K 도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SDI, 아, 여기서 밀리면 곤란한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약세입니다. 안 깨야 돼. 중요 지점이에요. 적당히 왔, 왜냐면 시장을 갑자기 이게 조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 바스켓, 프로그램 매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다 그래요. 자, 프로그램 매수가 좋아요, 요새 최근에. 그죠?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베이시스 0.6. 자, 이제 돌파 강하게 했으니까 여기 2145 라인, 여기 20일 라인 오늘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여기. 자, 이제 마무리할 때 됐어요. 자, 시장은, 코스피는 저기 라인 잘 지키는지 좀 확인하시고. 저기 라인 안깰것 같아. 일단 눌려도 여기에서 대박 안 깨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 강해. 벌써 어저께 산 거, 어저께도 최고의 매수세였고, 최근 들어서, 그죠? 4,900 샀어, 어저께. 오늘 지금 장시장이 30분도 안 돼. 시작하자마자 1,900인가 샀지 않습니까? 발음도 안 돼,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오는 매수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선물 딱 턴시킵니다, 일단. 요런 거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가르쳐 주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전문가 하고 있는 우리 동생이, 친동생 말고. 형님, 시장 판단하는 거 이거 너무 다 가르쳐 주면, 형님,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 있다 그랬죠? 왜? 이거 다 가르쳐 주니까,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럽니다, 진짜로. 그러면 할수 있잖아요, 저를 위해 하니까. 다 이야기해 줘버리는데, 그죠? 적당히 시장, 크게 안 밀릴 거예요? 괜찮아요, 반등 구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래, 그냥. 장사 미층 가지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노우라 그랬어요, 저는. 다 이야기해 주고. 아는 게다 아니다. 실천을 못 하는데 뭐, 그지?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트레이너 역할을 하겠다고요, 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다우존스 플러스 0.13 양호, 그 다음에 나스닥 0.20 양호. 자, 금값 살짝 올랐다가 약간 눌려주는 추세. 5일, 자,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60일에서 슬슬슬슬 옆으로 횡보권으로 기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돌파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졌어요. 그럼 안 좋은데. 닥터K 차 47대 갖고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안 좋아요. 야, 양양아, 바쁘냐? 오늘 왜 소식이 없냐? 양양, 뭐 하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요. 어저께 강하게 간 이후로 살짝 쉬어주는 모습. 한마디로. 자, 21건은 지지받고 있어. 아, 저항받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세게 밀리면 차익 실현해 나갑니다. 지금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4분의 1 던졌는데 오늘 아무래도 쉬어갈 모양입니다. 4 더 던져. 셀 4 던져. 내가 던진다. 내가 말한다. 이거 셀 4 더 던져. 아까 4분의 1 던졌고 셀 이제 절반만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좀 조정받을 것 같아. 원래 당연해요. 당연해. 확인하고 확인 사살입니다. 셀 안 던진 사람 아직까지 안 던졌다. 절반으로 비중 축소하셔라. 셀 나머지는 24만원권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 아 24만원에 20만 4천원. 자 아까 제가 누구 같이 하자고 했는데 메일 남기라고 했는데 남겼는지 모르겠네. 지금 바빠가지고 그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안 남겼네. 자 아까 누구 같이 한다 했더라. 아 재승님이죠. 네, 남겼네요. 봤습니다. 됐고요. 이거 사진 찍어봐야 되겠어. 지금 바빠서 되지도 않아. 나중에 어떻게 들어온지 안다 모른다. 알면 설명 길게 안 하고요. 안다 7번. 모른다 설명해 드릴게요. 모른다 8번. 레이첼이가 여기다가 좀 남겨드려. 모른단다. 제가 메일로 비밀번호 날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은 레이첼한테 설명드려서요. 레이첼아 여기 채팅에 좀 남겨드려라. 어떻게 들어오는지. 대웅이 하. 대웅이는 아까 전략 그대로 일단 18만원 깨면 추가로 매도합니다. 셀 던진 거 있죠? 셀 던진 거 현대건설 조금 더 추가. 현대건설 좀 더 추가. 시장이 그렇게 박살 안 나요. 자 지금 남북 경협 쪽으로 테마 살 들어와. 현대건설 살만한 자리예요. 현대건설 5일선 딱 지지받고 딱 올라오면 65,000원 7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죠 52,800원에 61,800원이니까 59,000원 차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9,000원 더하면 68,000원 7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N자 목표치 나와요. 쫄지 말고 사 들어갑시다. 외국인 형님들 사 들어와. 쫄 거 없어요. 조금 더가 아니라 셀 파란 거 다 사버려. 그냥 셀 현대건설 주력을 끌고 갑니다. 셀트리온 아 단기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자 208,000원 4%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여기 깨질 날 때 했으니까 6,500원이니까 6,500원 차익 실현. 4% 3.5% 차익 실현. 끝까지 안 들어가요. 여기가 원래 목표치였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홀딩 비실비실하고 저항의 역할을 주가가 저항에서 자꾸 밀리고 있으면 그대로 저항이니까 던져버립니다. 다 말고 절반. 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지켜봅니다. 20만 4천원 깨지면 절반 갖고 있는 것에서 또 절반 더 던져. 그럼 4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숨고르게 하는 상황이에요. 가야 되는데. 자 다시 밑으로 주춤하는 듯하다. 다시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외국인 선물
살짝 반등시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120일 강에 뚫으면 뚫을수록 양호입니다. 여기 인근 가서 예를 들어 손바뀜 딱 하잖아요. 개인이 선물 매도로 돌아선다든지 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뀌면서 외국인 선물 확 땡기면서 들어올리죠. 개인이 마이너스를 바뀌면 베리 굿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약간 저항권 맞아. 근데 강하게 돌파 한 번에 한다? 야, 한 번에 하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 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딴 거보다 외국인 여기 현물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2460억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물 매수세 계속 지속되는지 그리고 선물 마이너스 1045계약인데 이거 축소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려내면서 시장 반등 주도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나중에 장중에 10시 반에 미국 아 중국 밑으로 안 처지고 위로 올라가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서울 강연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필사기들 다 정리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 3시간 동안에 한번 그동안에 머릿속에 조금 확실하게 정리 안돼 있다면 아니면 초보라면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어떠한 부분을 짚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인데 10명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신청하셨는데요. 45분까지 마감만 딱 하고 그 다음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에게 많은 사랑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슈퍼챗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하니까요. 닥터케이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도움 안 돼요. 2천원 3천원밖에 못 봅니다. 자, 추천방송 주식 핵심 필살기 주식 투자할 때 핵심 필살기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